머나먼 옛날, 아직 인류가 태동하기 전의 지구엔 먼저 온 자들, 이수라는 이름의 한 종족이 찬란한 문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사에 가까운 수명과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 그리고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오랫동안 지구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었던 것은 통신이나 의학, 군사 분야 등 종류별로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데다 자신들의 기술까지 보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유물들인 에덴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처럼 고귀하고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하찮은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수는 이러한 노동을 대신해줄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니 자신들의 모습을 본따 한 영장류를 진화시켜 만들어낸 종족, 바로 인간이었죠. 이수족은 에덴의 조각 중 하나이자 인간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선악과를 통해 인류를 부리며 문명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만 5천년경 그런 선악과가 사라지는 대형 사건이 발생하니 그것은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을 가진 이수와 인간의 혼혈인 두 남녀가 저지른 짓이었죠. 이에 이수족의 노예로 살아오던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동참에 이수에 맞서 대항하기 시작하니 그렇게 이수족과 인류 사이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수족은 우월한 기술력으로 인류를 몰아붙였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류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수족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토대로 인해 전술을 펼친 덕분에 전쟁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이수족도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태양에서 지구로 불어닥치는 모든 생명을 불태울 태양풍이었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쓸어버릴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이수족은 자신들의 힘을 총동원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예정된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앙이 한번 지나간 지구, 이수족은 종족 자체가 멸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극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워낙 인구가 많았던 인류는 1만여 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 생존을 위해 인류와 손잡은 이수족은 인류에게 신처럼 여겨지며 숭배받았죠. 이후 인류는 지구 곳곳에 거대한 강이 흐르는 지역에서 그 유명한 4대 문명을 형성하게 되니 바야흐로 지구엔 인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수족의 존재는 점점 잊혀졌고 인간들은 세계 곳곳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며
서로 전쟁을 벌이거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역사 속에서 자욱한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갔죠. 그리고 그런 인류의 긴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확고한 사상과 목적을 가진 두 단체가 탄생하니 바로 인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결사단과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는 암살단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잘 알려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담과 이브의 장남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지만 사실 카인은 에덴의 조각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여 선악과를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라 여긴 카인은 에덴의 조각들을 모아 이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만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기에 이런 카인의 이상을 이어받은 결사단은 강력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권력이 필요하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언제나 더욱 강한 권력과 통제를 지향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성향은 권력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등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비록 소수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인류를 철저한 통제 아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결사단이 추구하는 이상이었죠. 그러니 이런 결사단에게 에덴의 조각들은 우매한 민중을 인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무기였고 그렇기에 그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 여러 위인들의 손을 거치며 그들의 업적을 달성하게 해준 에덴의 조각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죠. 그러나 모두가 이들의 이상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사단의 대의에 반대하며 이들과 대립하기 시작한 단체 암살단은 그 무엇보다 인류의 자유를 중요시하며 만인의 평등을 추구하는 단체였죠. 진실이란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누군가가 통제하며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닌 민중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직접 문명의 인도자가 되는 것. 이러한 자유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바로 암살단이었습니다. 비록 그 자유를 이뤄낼 수단은 대체로 살인이긴 했지만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는 그들의 신조는 자유야말로 암살단의 진정한 가치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살단의 입장에서 보면 민중의 의지를 흔드는 에덴의 조각은 반드시 봉인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이었고 자연히 결사단과도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중세시대까지 이어진 암살단과 결사단의 수천 년간의 싸움. 그러나 음지에서 사람들을 구하는데 한계를 느낀 암살단은 민중이 의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 시리아에 위치한 마시아프 요새의 세력을 건설, 자유를 위해 공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결사단 역시 얼마 전 시작된 십자군 전쟁을 토대로 템플 기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양지의 모습을 드러낸 채 활동을 시작했죠. 물론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모두 비밀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가속이 붙은 템플러와 암살단의 싸움은 중세를 넘어 근대를 지나 세계대전의 참화를 거친 후 자본주의가 널리 퍼진 현대사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일부 극소수의 인물들을 제외하곤 이수족에 대한 진실도 잊혀진 현대사에 이르러 템플 기사단은 앱스테르고라는 이름의 다국적 기업으로 위장,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앱스테르고의 본질을 눈치챈 사람은 소리소문 없이 제거될 정도였죠. 물론 암살단 역시 이런 템플 기사단에 대항하기 위해 전 세계에 지부를 두어 활동하는 등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암살단은 니콜라 테슬라의 도움으로 퉁구스카 대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에덴의 조각 중 하나인 에덴의 지팡이를 파괴해버리는 실적을 세우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20세기경 앱스테르고는 인간의 DNA 속에 담긴 조상의 기억을 읽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놀라운 기술의 기계를 발명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애니머스 장치였습니다. 이수족의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장치는 사용자의 조상과 기억을 동기화, 지금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템플 기사단은
이를 에덴의 조각을 찾는 데 쓰거나 현 템플러들을 옛 템플러들의 기억과 동기화시킴으로써 대암살단용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데 사용하였죠. 그러나 애니머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기기를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 유전자의 기억이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스며드는 일명 혼입 효과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럴 경우 사용자는 현실에서도 조상과 자신의 기억을 혼동하고 심하면 환각까지 경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의 조각을 찾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템플 기사단은 사용자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실험을 강행했죠. 한편 암살단에는 다니엘 크로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핏줄은 암살단의 혈통이었지만 어린 시절 앱스테르고에 납치되어 앱스테르고 간부인 워렌 비딕의 지휘 아래 애니머스로 끊임없이 혹사당한 사내였죠. 이후 기억이 지워진 다니엘은 왜인지 몰라도 거리에 버려졌고 성장하고 나서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등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가 암살단의 혈통임을 알아본 한 암살단원이 그런 다니엘을 암살단에 입단시킴으로써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암살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암살자로 성장한 다니엘은 전 세계의 암살단 지부들을 돌면서 모두에게 신뢰를 쌓았고 암살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능한 인재가 되어 마침내 암살단의 지도자까지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템플 기사단에게 심어진 다니엘의 스위치가 켜지고 말았죠. 그렇게 암살단의 수장을 살해하고 암살단을 탈출한 다니엘 크로스. 그는 그대로 템플 기사단에 돌아가 그동안 자기가 돌아다녔던 전 세계의 암살단 지부들의 위치를 줄줄이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이에 템플 기사단은 즉시 특수부대를 파견, 암살단 지부를 습격하여 거의 모두를 박살내버렸고 결국 암살단은 소수의 생존자만이 살아남아 점 조직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그동안 균형을 이루었던 템플 기사단과 암살단의 대립은 템플 기사단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리고 말았고 암살단은 거의 괴멸 상태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암살단을 이끌게 된 윌리엄 마일즈는 믿을만한 정보원들을 템플 기사단에 잠입시키는 등 암살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를 가장 필요로 할 아이에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내 데스몬드 마일즈였죠. 자신에게 암살단원이 되기만 강요할 뿐 아들로서 봐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저 신물이 날 뿐이었던 데스몬드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 일원이 되길 거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바텐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데스몬드 마일즈. 그러나 운명은 그런 데스몬드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데스몬드가 가진 조상의 기억, 그 기억에 담긴 에덴의 조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템플 기사단은 추적 끝에 데스몬드를 찾아내 그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펼쳐질 이 거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템플 기사단과 암살단의 대립, 비밀리에 감춰진 템플러들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피의 연쇄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찾아올 끔찍한 재앙, 바로 이 모든 것에 얽힌 데스몬드 마일즈의 이야기가